떨리는 마음으로 딸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아버님과 사랑스러운 신부가 입장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신부 그리고 아버님 입장. 사랑하는 나의 신부 희재에게 오늘 이 결혼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조금 갑작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 언제나 그렇듯 우리가 해오던 대로 지금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앞으로 우리 계속 우리가 함께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하나만 기억해줘. 나에게 이준호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거. 마지막 하나 둘 셋.